독일에 온지 1년도 안 됐지만 독일 회사의 페아인츠라는 초중급 레벨을 가지고서 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해외 취업, 해외 회사에서 유일한 외국인으로 일한다는 것. 과연 어떨까요? 사실 좋고 나쁜 걸 얘기하려고 만드는 비디오가 아니라 하나의 참고 케이스를 만들고 싶어서 기록해보는 영상입니다. 전 중국에서 중국 BMW에서 인턴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독일로 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 있으면서 독일 회사에서 되도록이면 인턴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되도록이면 또 중국에 있는 동안은 중국어로 인턴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베이징에 있는 BMW가 저한테 가장 맞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면접부터 중국어였고, 팀 사람들도 다 중국인. 일하는 언어도 다 중국어였어요. 사실 BMW가 외국계 회사고 이메일이나 공식 커뮤니케이션은 다 영어로 한다고 하지만 이메일로 정말 짧게 영어로 보내놓은 다음에 사내 메신저로 중국어로 내가 방금 이메일 보냈는데 그거 있잖아 어쩌저쩌 왜 이게 다 중국어 얘기하는 거야? 사실 외국에서 일을 해본 것도 처음이었고 외국 생활도 처음이었고 중국 BMW 면접을 보고 일을 할때 그때 저도 사실 중국어 잘 못했거든요. 중국어 자격증이랄까 그런 것도 없었고 외국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인턴을 했다는 것입니다. 업무나 산업군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생각보다 외국어 실력이 그렇게 엄청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를 이 경험에서 느꼈어요. 물론 완전 초보, 숫자도 모르고 뭐 기본적인 인사말도 모르고 이런 수준이라면은 힘들 수 있겠지만 초중급 페아인츠 수준입니다. 실제로 저는 독일어도 페아인츠고요. 제 생각에 중국어 HSK 4급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4급 조금 안 됐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즈음에 원래 HSK 4급이나 5급을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서 책을 막 뒤적뒤적거리다가 아니 내가 지금 중국에 있는데 왜방 안에 처박혀서 CD를 듣고 있지? 나가면 다 중국 사람이고. 그래서 사실 중국어를 늘리고 싶은 마음에서 인턴을 지원했었던 거거든요. 해외 인턴이나 외국어로 일하는 환경에서 있으면은 사실 따로 외국어 정말 공부를 안 해도 듣기는 늘어요. 솔직히 읽기, 쓰기, 뭐 문법 이런 게 는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내가 항상 뭐 쓰는 문법 실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딱히 고쳐주지는 않으니까 그 틀린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나 혼자 외국인이면 오히려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 빼고 다 모국어 하자니까 내가 어느 정도 실수를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업무 능력이 뒷받침이 되면은 언어는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해외 취업이든 해외 인턴이든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독일어를 못하는데, 중국어를 못하는데. 언어가 제일 크게 다가온다면은 그거는 그렇게 걱정을 할 일이 아니라는 거. 외국인이라는 입장을 이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BMW였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분들은 독일 본사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 지위가 높으신 분들이고 팀원들끼리는 모든 걸다 중국어로 얘기하지만 그 사람한테 최종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거는 영어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전체 이런 분기 이벤트 같은 게 있을 때 중국어와 영어가 어느 정도 다 되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걸 하겠다고 전화를 해서 행사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름 약간의 장기자랑으로 중국의 유명한 노래가 한국어로 번안된 버전이 있는 노래를 한국어로 했더니 굉장히 분들이 되게 좋아하셔. 외국인임을 이용한 장점이 아닌가. 그리고 독일에서는 지금 제가 독일 회사에서 또이 부문의 유일한 외국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독일어 스트레스가 있긴 있지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맨날 맨날 하고는 있지만 독일어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 한 번도 들지 않았고 일을 하는데 언어 장벽이 생기는 상황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어쨌든 독일인이든 외국인이든 일을 배워야 되잖아요. 회사 안에서 자기들끼리 쓰는 용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독일인이어도 이 회사에서 어떤 용어를 쓰는지 알아야 되니까 일상생활 독일어 같은 경우는 정말 듣기만 듣는 게 아니라 행동이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말이 아니라 글로 전해질 경우, 글로 써진 글로 받을 경우에 그러면은 사실 더 편하죠. 그냥 쭉쭉쭉쭉 읽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사전을 찾아본다던가 이거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던가 하면 되니까 제가 독일에 온지 1년도 안 됐지만 독일 회사의 초중급 레벨을 가지고서 그냥 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 설명한 중국에서의 경험 덕분에 약간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 언어 때문에 제일 겁먹지 말자라는 마음가짐을 확실히 갖게 된것 같아요. 지금 회사는 뮌헨이 본사고 팀 친구들도 거의 다 바이에른 출신 남쪽 독일 출신들이고 아시아에 대해 정보가 많이 없는 보통의 독일
젊은 친구들.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라든 공부하라든 큰 도시로 온 중국 친구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외국이 큰 회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게 국제화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차이일 수도 있고, 중국에서는 친구들이 저한테 일단 관심을 가져요. 우리 팀이랑 일할 일도 없는 아이가 메신저로 저한테 막 말 건 적도 있어요. 혹시 너 이름 보니까 한국 사람 같은데 너 한국 사람이니? 막 이렇게 막 말 걸기도 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제가 아무래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랑 영어를 연습하고 싶어하는 중국 아이들도 되게 많았고, 제가 먼저 얘기하지 않아도 한국에 대한 걸 되게 많이 물어보고, 배틀그라운드 얘기도 많이 하고, 한국 드라마 가수 얘기도 많이 하고. 여기서는 확실히 달라요. 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한중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나랑 접촉을 한 이상 너네는 독일인 평균 이상으로 동북아시아에 대한 정보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절주절 수다를 떨었는데, 요약을 하자면은 저도 두 번의 경험밖에 없지만, 언어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자. 초중급 이상이면은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독일인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걔네들은 자기가 독일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어필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면접도 독일어로 보고 모든 게 다 독일어니까. 유일한 외국인이다 보니까 가끔 얘네가 내가 독일어를 못한다는 걸 까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